엄숙함과 친숙함. 답은 현장에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과하게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직주근접 이겠네요. 외박을 못한다고. 네. 근데 대한민국 제일. 아, 대한민국 제일. 아, 또 그런 뜻이 있군요. 예. 경북 도민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하루를 1년같이 달려가는 리더. 경상북도와 안동의 진심인 한 남자. 네, 오늘 저희 리더의 품격에서 만날 리더는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 출신의 김대일 의원입니다. 오늘 리더의 품격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평소 우리 안동 시민들과 또 우리 경북 도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딕션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네, 네, 목청도 크시고. 네, 저는 오늘 이 촬영을 하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져요. 엄숙함과 친숙함. 친숙함도요? 네, 엄숙함이면 뭐 이 네, 그 뭐, 회의장에 주는 어떤 엄숙함이 있고, 친숙함은 뭐냐면 1999년도에 제 별명이 대일이 오빠였거든요. 왜냐면 모 여배우가 제 이름을 김대일로 잘못 알아서 대일이 오빠, 대일이 오빠 이렇게 불러서 김준호 씨가 저를 놀린다고 한동안 대일이 오빠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제일. 아, 대한민국 제일. 아, 또 그런 뜻이 있군요. 저는 사실 부산 의회 와보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또 의회에 와봤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게 엘리베이터인지 사랑채인지 구분이 안 가요. 옛 향기가?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안동이구나가 확 느껴졌어요. 네. 그래도 뭐 우리 안동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한국적 정서를 간직한 곳이기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 하나 정도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위원장님 지역구도 안동이시잖아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출신도 혹시 안동이세요? 예, 안동 출신. 100% 안동 출신. 아, 정말요? 아, 그러세요. 출퇴근하기가 먼 분들도 계시던데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직주근접이겠네요. 직주근접 아시죠? 네, 근데 이게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안 좋은 점도 있기는 있거든요. 어떠세요? 좋게는 지역구 주민들을 자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늘 뭐 어떤 시간에 이제 좀 촉박하고 또 때로는 뭐 지각도 밥 먹듯이 하고 이래 있어서 아마 뭐 장점, 단점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 입장에서는 좋지 않나요? 남편의 직장이 바로 앞에 있으면? 아, 그렇게 일단은 뭐 외박을 못 한다고. 빤하게 이렇게 동선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니 뭐 식사는 뭐 바로 그냥 집에 댁에 가셔서 하고 오셔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점심 시간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지역구 행사를 이렇게 갔다 오고 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의 어떤 의원들보다는 지역에 또 지역구 활동에 조금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대화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김대일 위원장님의 자필 소개서 궁금하네요. 한번 공개해 볼까요? 나는 현장에 강한 리더이다. 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 왜 나는 현장에 강한 리더라고 적으셨을까요? 네.
저는 평소에 늘 답은 현장에 있다. 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이제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탁상공론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혹은 또 정책을 이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뜻에 맞는 그런 어떤 행정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 일을 잘하고 일을 빨리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와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 하는 그런 어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정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서 많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좀 강한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현장에 강한 수사반장 같은 우리 위원장님과 본격적인 대화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리더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또 맞은 분야가 이 또 문화관광이잖아요. 경상북도 문화관광도 피해가 뭐 어땠나요? 이제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뭐 취소가 다 되고 또 관광객들 발길도 이렇게 멈춰주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쪽 영역에 있는 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죠. 또 특히 경북은 전통적으로 또 뭐 문화 환경적인 거 또 관광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기반한 산업들이 많은데 이 코로나로 거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아마 굉장히 어렵고 그 자체가 정말 어쨌든 경북 전체의 어떤 경기 침체로 이어진 게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뿐만 아니라 또 우리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위기가 왔다고 하셨는데 조금 자세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2000년도에 2020년도에 우리 안동의 이 풍천 나무 지역에 큰 불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다들 아시겠지만 울진 지역에 지금 대형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지금 경북의 산림 피해가 굉장히 이제 컸고 이 산림이라는 게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산림 관광이라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다용도로 우리가 활용 가능한 그런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상 기후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대형 산불 등으로 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산림 피해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위기를 어떻게 해야 기회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문화 관광 쪽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류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류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경북, 특히 이제 전통적인 한옥, 한식, 또 지금은 또 한글도 지금 훈민정음 해례보니 우리 안동에서 이제 상주봉 간송번회가 이래 나왔는데 한류 콘텐츠를 많이 발굴을 하고 해서 정말 우리 경북을 다시 글로벌 어쨌든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새로운 어떤 소독 작물을 또 연구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불 피해가 이제 굉장히 많고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산불은 계속 발생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드론을 띄워서 어쨌든 뭐 산불 예찰 활동을 한다든지 또 지금 저희 경상북도 도의회에서는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진화대 같은 경우도 구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일어난 어떤 재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은 다시 이제 이런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또 그런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손에 지금 자료가 들려져만 있어요. 지금 한 번도 이 자료를 보시지는 않는데 왜 들고 계신 겁니까? 뭐 어쨌든 중간중간에 자료를 좀 참고를 하려고는 하는데 뭐 지금 워낙 리드를 잘해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머릿속에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기존에 뭐 저희들이 여지껏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의정 활동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뭐 막히지 않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제12대 문화환경위원회 활약을 기대하면서 우리 김대일 위원장님의 다음 메시지도 확인해 볼까요?
월드클래스 하면 아, 요즘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 흥민손. 아우. 네. 어, 혹시 축구랑 관련된 키워드일까요? 아니 뭐 저도 네. 축구를 사실 좋아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안동 지역이 갖고 있는 하예 변신구 탈놀이가 아,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오, 네. 오. 오. 이 경상북도 하면은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문화 유산이 많기로 예, 유명하잖아요. 예, 예. 네. 경주의 뭐 불국사 네. 예, 그쪽 그다음에 경주 역사지구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안동의 하회 마을 경주 네. 양동 마을 네. 뭐 이런 곳이 있고 네. 서원 네. 어, 대한민국의 네. 서원을 네. 해가지고 네. 우리 안동의 도산서원, 병산서원, 네. 소수서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또 우리 안동에 이제 엘리자베스 네. 여왕이 다녀간 봉정사라고 하는 그런 천년 고찰이 또 있습니다. 용주의 부석사에서 예. 이렇게 분포로 봐도 경북에 아마도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진짜 많네요. 네. 어, 이렇게 문화유산 많으면 관광객 유치에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어, 뭐 콜로세움 피사의 네, 사탑이라든지 네. 프랑스 쪽에서는 뭐 베르사유 네. 궁전이라든지 전부 가보면 네.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숫자로는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외국인들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또 네. 문화가 또한 또 그들 눈에는 네.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죠. 비춰지고 또 귀한 그런 문화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홍보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사실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안동 쪽으로 도군 경북 쪽으로 접근해 오는 이런 교통 인프라 같은 시설이 지금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도권에서 이제 안동도청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 또 앞으로 뭐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또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교통 인프라 구축에 지금 최고의 지금 노력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동 탈춤이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예, 예. 등재가 됐다고요? 예예. 예. 사실 얼마 전에 모로코 라바타에서 네. 이제 진행됐었는데 인류 무형 문화 유산 네. 등재한 부분. 네. 그때 이제 뭐 그 북한도 평양냉면이 네.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네. 등재되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안동을 포함해서 아마도 전국에 이제 한국의 탈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네. 가까운 예천에 또 탈춤과 탈춤해서 네. 아마 18개 정도가 등재를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도 해마다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네. 기반으로 해서 97년, 1997년부터 안동 국제 탈춤 네.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뭐 대한민국 대표 축제까지 다 하고 지금은 대한민국 명예 대표 축제로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이제 하이벨신구 탈놀이가 네.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네. 정말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네. 우수한 탈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이제는 우리 안동만의 어떤 탈춤이 아니고 어떤 경북의 대표 축제, 대한민국의 네. 정말 대표 축제로 해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네. 육성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해외 네. 코미디언들이 와서 또 코미디를 네. 하는데 네.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면 네. 외국의 그 탈춤 네. 외국에서 들어오죠. 아, 그렇구나. 네. 세계 어떤 유수한 어떤 그런 탈춤 네. 축제들과 연계를 내서 네. 정말 우리 안동이 네. 세계의 어떤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서 정말 네.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네. 글로벌 어떤 거점으로 네. 성장해 가기를 네.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대일 위원장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네. 네, 궁금한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신산업이네요. 네. 요즘 어느 지자체나 네. 다 이 백년 먹거리를 위해서 이 신산업에 네. 뛰어들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어떤가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네. 배터리 산업.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원전 산업.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우리 안동이 좀 히트를 쳤습니다만은 네. 바이오 백신. 네, 그리고 이제 예, 앞으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대마 산업. 대마요?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대마. 있습니다.
아, 사실 저도 대본 보고 조금 놀라긴 했어요. 네, 아니 뭐 요즘 전 세계적으로 네. 오, 대마 산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는 한데 조금 생소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네. 많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제 의료용으로 많이 네. 지금 네, 사용하고 네,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관련 산업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마에 대한 연구 또 이런 산업들이 지금 네. 굉장히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우리 이제 경북이 성장 동력으로 삼는 거는 우리 안동이 전통적인 대마 재배지고 가장 많은 재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대마를 이제 육성암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펼쳐질 어떤 그런 네. 시장에서 어떤 뭐 경쟁력도 또 가질 네. 수도 있고 네. 이게 대마가 활성화됐을 때는 지역경제도 크게 정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20년부터 지금 우리 안동에서 중기부에서 이제 하는 이제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인 경북 대마 대마 산업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이제 대마를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대마 산업이 그러면 활성화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일 시급한 거는 실제 이제 인식 개선하고 네. 또 지금 굉장히 규제가 심한데 이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우리 식약처에서도 이걸 잘 안 풀려주려고 하는 거는 규제를 안 풀려주려고 하는 것도 네. 안전관리 체계가 이게 잘 먼저 선행이 돼야 뭐 산업화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식약처에서 식약 뭐 규제 혁신 뭐 100대 과제 이렇게 해서 2024년까지 네. 국내에서 제조도 하고 수입도 허가하겠다 해서 네. 규제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이제 앞으로 굉장히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이 대마 산업이 안동과 경북도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든든한 신산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네. 김대일 위원장님의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했습니다. 리더에게 궁금한 점, 건의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셨다면 저 MC데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리더에게 질문을 팍팍 쏴드립니다. 이름하여 질문을 쏜데이! 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해 있을지 데이 씨 첫 번째 사연 쏴주세요. 대를 이어 안동댐 주변에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댐이 지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로 제대로 된 개발 행위나 경제활동 등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주변 관광지와 상권 역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댐 주변에 월영교, 안동문화관광단지 등 훌륭한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글이 네, 올라왔습니다. 예. 우리 안동은 76년도에 다목적 댐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홍수 예방이라든지 어떤 뭐 전력 수급 관련해 가지고 댐이 지어졌는데 수질 보호랄까 해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네. 이제 설정하는 것까지 좋은데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과하게 규제를 할 때 이제 규제 내용을 보면 댐 호수 중심선에서 보이는 가시 구역의 모든 부분을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묶는다 해서 묶어버려 놨기 때문에 네. 정말 지금 들어보면 좀 황당하죠.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또 그래 막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 문제, 관광 활성화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개발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해서 이제 협의를 잘 해가지고 뭐 최소한의 어떤 부분만 남겨두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을 좀 해제하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은 긍정적인 어떤 정말 네. 이번 기회에는 지역이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생존권 정말 네. 보장 차원에서라도 이건 빨리 규제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도 정말 열심히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정말 하루빨리 안동댐 지역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대시 다음 사연도 써주세요. 네.
안동에 살고 있는 체육인입니다. 경북은 올해 울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오랜만에 전국 3위라는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하향세를 보이던 경북체육이 다시 한번 비상을 알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북체육계의 번성과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및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북의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예. 아, 사실은 이제 지방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인프라가 굉장히 사실 열악을 합니다. 네. 인프라도 열악하고 또 지역에서도 그 많은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 우수한 선수들이 이렇게 좀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어떤 이런 전략을 짜는 것들이 사실 여태까지는 많이 미비했었는데 이제 정말 이번을 기회로 또 새 정부에서도 스포츠 어쨌든 뭐 랜드마크를 지역마다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을 국정과제 속에 이렇게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도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포츠 네. 기반 네. 경북이 23개 이제 시군이 있는데 똑같은 어떤 지원이 아니고 정말 지역마다 잘하는 부분을 이제 네. 선택과 집중하듯이 전략화 시켜가지고 어떤 지원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됐을 때 어쨌든 차별화된 어떤 스포츠 종목을 갖고 있으면 뭐 수도권에서 전지훈련 하기로 오기도 좋고 또 새로운 어떤 스포츠 이벤트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 경제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경북도 잘 대응을 하면 아마도 이제 경북 체육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경북도 든든한 지원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리더에게 궁금한 점,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리더의 품격에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저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네. 어떠셨나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그래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네.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끝까지 네. 자료는 보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네. 그렇죠. 만지기는 굉장히 많이 만지셨는데 단 한 번도 보지는 않으셨어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 자리해 주신 김대일 위원장님 오늘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월드클래스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문화환경위원회가 되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의 품격! (목소리)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관광 활성화와 또 탄소 중립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많은 산재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간이라는 공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했을 때 해결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현장을 찾아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크게 듣고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민들과 또 도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열심히 힘차게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